한밤중에 그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서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는 몹시 지혜롭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집 노인에 대해서는 혹시 도둑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위좌하는 나를 몹시 사랑하는구나. 맛이 좋으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과인에게 맛을 보게 하는구나 하면서 위좌하를 칭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린이라는 주제입니다. 영린은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용이란 동물은 유순해 가지고 길들이게 되면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 턱 밑에는 한자 길이의 거꾸로 난 비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린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라도 그 비늘을 건드리게 되면 아무리 용을 길들여서 친숙해진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은 그 용이 죽입니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 있습니다. 군주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자는 군주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영린을 건드리지 않아야지 설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린이란 말은 한비자의 세 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난이란 다른 사람을 말로서 설득해서 동감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친하여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송나라의 어떤 부잣집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집 아들이 속히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한 노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아들도 이야기하고 이웃집 노인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밤중에 그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서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잣집의 집안 사람들은 아들은 몹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이웃집 노인에 대해서는 도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한편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름답게 생긴 남자였죠. 그래서 위나라 왕이 그 미자하를 청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하의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미자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왕의 순례를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타고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의 순례를 타게 되면 발이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위자아가 자신의 순례를 몰래 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위자아의 얘기를 듣고서 위자아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이 발이 잘릴 것도 잊었구나 하면서 위자아를 칭찬하였습니다. 하루는 임금님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는데 그때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은 것을 보고 복숭아를 따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임금님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드셔보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권했고 임금님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위자아는 나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맛이 좋으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과인에게 맛을 보게 하는구나 하면서 위자아를 칭찬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미자아의 용모도 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미자아에 대한 총애는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아는 왕에게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놈은 본디 성품이 안 좋은 놈이다. 과인의 순례를 몰래 훔쳐타기도 하고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나에게 먹으라고 주기도 했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미자아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미자아의 행동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미자아의 행동이 바뀐 건 없었죠. 다만 임금의 총애가 미움으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는 특히 윗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는 상대의 믿음을 얻고 나서 상대방의 신뢰를 충분히 얻고 나서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믿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의 불신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높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